네, 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신사고 교과서 수학 2 교과서 44쪽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거 그래프를 하나씩 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같은 경우에는 자,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배웠던 내용, 쌍곡선이잖아요. 그래서 y는 x분의 3인데 양수이기 때문에 1, 4분면과 그 다음에 3, 4분면에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극한 값을 구하면은 0보다 크면서 0을 향해 갈때 우극한 값을 구하면은 양의 무한대고요. 좌극한 값을 구하면은 음의 무한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극한과 좌극한 값이 같지가 않죠. 그래서 이 극한 값은 정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5x. 자, 이 녀석은 이제 2차 함수인데요. 자, 다시 말해서, y는 x, x 마이너스 5. 얘니까 이제 아래로 볼록이고, x축과 만나는 점에 x좌표가 0과 5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양의 무한대로 간다라는 말은, x값이 양의 무한대로 간다는 말은, y 값도 양의 무한대로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값이 아니고요. 이거는 상태의 커짐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극한 값이 존재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도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지우고.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y는 자, 절대값 x-1분의 x-1인데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1이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이 그냥 벗겨지니까 같은 거분의 같은 거니까 y는 1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음수면은 분모가 벗겨지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마이너스 뿅분의 뿅이니까 약분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y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 그래서 자, 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 값이 1이니까, 이 녀석 그림을 그리면은 다음과 같이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요렇게. 요 점은 찬점으로 그리고, 이 녀석의 x의 값이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요렇게 직선, 요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빈점으로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극한 1의 우극한은 y 값이 1이고요. 1의 좌극한은 y 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우극한 값, 좌극한 값 존재는 하되 같은 값이 아니니까 이 극한 값은 정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존재하는 게안 나왔습니다. 자, 이제 3번 루트 x 마이너스 3. 자, 이제 무리 함수인데 이 녀석 그림 그리는 거 y는 자, 얘도 지우고, y는 루트 x를 그리면은 요렇게 그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근데 그 녀석을 x축에 대하여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y는 루트 x 플러스 3은 x 빨간색을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이거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수 있고요. 양의 무한대로 간다라고 할 적에 x 값이 양의 무한대로 갈때 y 값은 점점점점 커지니까 이게 점점점 이제 완만하게 커지되 아무튼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 얘도 양의 무한대의 값의 극한 값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극한값이 이제 어떠한 딱 정해진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양이 무한대는 극한값이라고 치부하지 않기 때문에 4번 또 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번은 그래프 그린 걸 생략하고요. x가 양이 무한대로 갈 때라고 하는데 그럼 분모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크니까 더 빠른 속도로 커지니까 양이 무한대 제곱분의 양이 무한대니까 얘는 점점점 0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굳이 직관적으로 선생님 말한 게 이해가 잘안 되면 분모 분자에다가 x제곱으로 나누어 봐요. 그러면은 분모는 1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 분자는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3. 그렇기 때문에 x가 양이 무한대로 갈 적에 얘는 0으로 갈 것이고 얘도 0으로 갈 것이에요. 그래서 1분의 0이니까 정답은 0이라는 거. 그래서 극한값 0을 가지게 되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문제라는 것을 네, 볼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2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2를 여기다 바로 대입을 하면은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마이너스 4라는 거. 그래서 얘는 맞고요. 그다음에 이거 분자 이제 인수분해 하면은 x 마이너스 3 그다음에 x 플러스 2 분모가 x-3이니까 약분이 요렇게 되고요. 이 녀석 양이 무한대가 x가 한없이 3에 가까워지니까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얘는 3 더하기 2니까 5라는 사실. 그래서 얘도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과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기 때문에 최고창의 계수만 뽑아서 또는 분모 분자의 x제곱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도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2분의 3.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과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요 녀석을 분모 분자에다가 x 플러스 2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리미트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x 마이너스 1분의 6.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다 x 플러스 2를 곱해서 한 번에 적으면은, x 플러스 2분의, 자, 여기에다가 x 플러스 2를 곱했습니다.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 줄 수가 있고요. 인수분해 하면은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에는 얘랑 분자에는 얘랑 이렇게 이제 약분이 되고, 지금 x가 한없이 누구를 향해 갈 때, 1을 향해 갈 때,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은 분모가 1 더하기 2니까 3이고요. 그 다음에 6 곱하기 4니까 6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래서 3 약분하면은 2, 2, 4, 8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5번과 같은 경우에는 분모 분자에다가 이제 이 녀석에 이제 합차 공식을 쓰기 위해서 루트 x 플러스 5 플러스 2를 곱하면은 좌변과 같은 경우에 리미트 x가 한없이 마이너스 1을 향해 갈때 분모는 x 플러스 1 전체에다가 루트 x 플러스 5 더하기 2를 곱하게 될 것이고 분자는 합차 공식 쓰니까 제곱이니까 루트가 없어지고 x 플러스 5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그래서 분자도 분모도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으니까 약분이 되죠. 그리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루트 4니까 4는 2잖아요. 루트 4는 2니까 2 더하기 2는 4. 그래서 얘는 4분의 1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도 맞는 거.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어서 3번. 자, 3번과 같은 문제. 자, 음의무한대로 갈 때. 자, 얘를 이제 푸는 방법이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후자에 말했던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를 마이너스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음의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x는 양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대신에 t를 적으면 t는 양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해 자, x-2 대신에,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으면, 마이너스 t 빼기 2. 그 다음에, 루트, 자, 마이너스 t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t의 제곱과 같고요. 플러스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집어넣고, 자, 이거, 밑에 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앞으로, 마이너스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t+e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자의 이제 합차 공식을 쓰기 위한 녀석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모 분자의 같은 값 얼마를 곱할 것이냐? 빨간색으로 할게요. 루트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3 얘를 곱할게요. 루트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3 이 녀석을 곱하면은 자 마이너스 리미트 자 x가 아 t가 한없이 양의 무한대로 다가갈 때 자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자 분모는 그대로 쭉 해서 적으면은 t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3 이렇게 적고요. 분자 이거 제곱하면은 루트 벗겨지니까 t 제곱 마이너스 t 빼기 3의 제곱이니까 9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 바보 같은 시간인데 인수분해에서 분모와 분자 같은 약분이 되지 않는 상태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잘못되었는 게, 딴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합차 공식을 쓰기만 위해서 이 빨간색을 곱할 필요가 없는데, 네, 바보같이. 네, 여기서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분모의 최고차항, 야, 양의 무한대분의 양의 무한대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이 지금, 자, 1차고요. 분자의 최고차항도 루트 t의 제곱이니까 t니까 1차입니다.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얘는 1이고요. 얘는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분의 1.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네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굳이 뭐 다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리미트 t가 양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분자의 같은 값 얼마? t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t로 나누면 얘는 마이너스 1 빼기 t분의 2가 되고요. t로 나누면은 t는 양이 무한대로 가니까 t는 루트 t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루트 안에 t 제곱분의 t 제곱이니까 1 그 다음에 t 제곱분의 t니까 마이너스 t분의 1 마이너스 t분의 3 이렇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가 양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0이고요 얘도 0이고요 얘도 0입니다. 그래서 루트 1이 남으니까 분모는 마이너스 1, 분자는 루트 1이니까 1.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